자, 들어가자. 콧박이다. 장전해라. 어. 잠깐만요. 처음엔 섹스. 대가리 바가 융세융. 아, 죄송합니다. 예. 뭐하고 어? 왔어? 사실대로 뭐야? 말해. 뭐지? 아, 씨발 치약 묻었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예. 너 입사 당했냐? 아니 아니 아니.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신없네. 죄송합니다. 아, 가발 안 썼어요. 가발 안 쓰고 머리 타다가 그냥 그러고 왔는데. 예. 정신 못 차려. 가서 세수하고 와라. 세수했어, 새끼야. 안마 영철이 왔냐? 됐어요? 랄프 시원하게 뱉노. 빠따. 안녕하세요. 랄프랑 할 때 한 시간 전에 해 입에 다 묻히고 티내냐? 예,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예. 왜요? 빠따. 빠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오머리 이게 나은 듯? 근데 와꾸는 왜 이래? 마라탕에 밥까지 말았노? 와, 미치겠다 오늘. 와, 진짜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야, 뽀뽀 되게 귀엽다. 와, 아, 컨디션 너무 좋다 오늘. 아니, 데칼한 거 봤죠? 다 카페 들어가서 보셨어요? 이색이 성이 지은 이유는 없네. 하긴 이색이 성이는 바이크겔에서만 볼 수 있지. 일일이 답글 다 달고 죽네 열심히 하더라. 박엘 죽네 분탕 쳐줄게 각오해라. 괜찮아, 접으면 그만이야. 왜 나의 그 제2의 활동 그 내역까지 이렇게 까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냐? 어? 왜 내 부캐 활동을 조용하게 활동하는 그거를 왜? 뻗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허. 자, 일단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꼬였어요. 뭐가 꼬였냐? 제가 1시간 반 정도 자고 본팀 활동을 똑띠 안 하니까. 그렇지, 이팔 우리한테 집중해. 그 오토바이 우리가 사준 거야. 알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를 자고 그러고 나서 저기를 갔어요. 그 오도 방구 보여줘. 예, 데칼을 하러 갔어요. 데칼을 하러 갔는데 좀 늦었어요. 안녕 융대융 시시시 빨로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km 점검을 하러 갔어요. 예, 1000km 점검을 하러 갔는데 제가 좀 많이 늦었어요. 30-40분 늦어가지고 좀 늦게 될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시간 약속을 못 지켰구나. 언제 빨리 됩니까? 하시팔 진짜 오토바이 얘기가 듣기 싫네요. 알아서 하세요. 얘기 안 할게요. 아, 죽겠다. 너무 기분 좋아 죽겠다. 컨디션 너무 좋아 죽겠다. 아, 정말 좋네. 결론이 뭐냐면은 잠을 못 잤다. 수면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근데 뭐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성들이 증오, 혐오, 폄하만 해주세요. 원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언제부터 순둥한 바이크 얘기만 하셨다고 하.
시바라 앞에서 노래 15분 욕풍 45분으로 방송 1시간 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뭐 마시는데 시이반 년아? 차 마셔요, 차. 아, 죽었네 가지고 그냥 기분 좋아 죽었네. 야이 시발 저 돼지려나 집구석에 앞마방 차려놓고 물 빼고 왔냐? 존나 당연 내일 투표나 하러 가자. 내일 투표해야지. 오늘 근데 머리 자연스럽네. 진짜? 형 얼굴에 뭐 발랐어 오늘? 왜 잘생겨 보이지 18?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뻣다? 어, 뭐 안 발랐어. 이제 바를 거야. 이제 발라야지. 구란데 시바라 사랑해 형. 집지지다들 샀다 전에 시오비. 바이크 때문에 방송에 영향나면 찾아가서 숫바 따로 뽑기 모가지 쳐내고 박예래 윤태훈 과거 논란자 및 할카스로 분탕 칠 거다 조심해라. 코튼 릴레이 해줄게요.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우 귀여워. 내일 개표 방송 합니까? 내일 그게 몇 시인데요? 형 지금 바르는 거 정보 좀. 우희, 나랑 같은 로션 이거 써서 뭐 하려고? 아, 걸으려고? 형 이번 달에 뭐 탑이랑 합방 있다더만 언제쯤이요?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짰는데요. 논의 중에 있어요. 얼굴 존나 부었어. 아, 죄송합니다. 우리 다 쉬는 날이라 기분 좋아서 욕 좀 할게. 얘들아, 들어가자. 아, 내일 다 쉬는 거야?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가 많았구나, 도로에. 거루형 아닌데요? 아! 아, 또 몇 개를 우리 황선님께서 나이다? 난 안 쉬어. 나이다? 아, 개떡치네. 감사합니다. 쉬는 사람 있고 안 쉬는 사람 있고 그러겠지. 목소리 깔지 마라. 개새야 울 때 쳐볼라. 네,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 안 깔게요. 뻣떡. 아이고 미안해 화살초. 처음에 아 나 너무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대신 뽀또 한 번 더 해줄게. 뽀또 한 번 더 해줄게. 내일 개표 방송 중계 하시나요? 그 몇 시 하는데요 개표를? 7시 30분부터 방송합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아마 한 12시쯤 끝나지 않을까요? 안 해. 4-5시간 정도. 안 할래. 저 그리고 3월 14일 날 그거 할게요. 그 저 이대지 오늘 왜 기분 좋아 보이냐? 오토바이 타고 한 발 빼고 왔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귀속말로 나의 기분을 얘기해 주고 싶네. 코스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왔는데 티뷰 좀 주세요. 왜 와서 그걸 하세요? 응? 님 드리면 다 드려야 돼요. 사서 쓰세요 그냥. 네. 아시겠죠? 아 이 새끼 기분 좋은 표정하니까 개빡치네. 바로 유방 만져줄게. 방문에 당근 꽂아줄게. 아 좀 더러운 얘기 좀 하지마. 데칼이 그렇게 빨리 끝나? 한 달은 기본이던데. 자꾸 정신 못 차리면 위로 올려친다. 잠깨 얼른. 어 월요일에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 끝났고 계획이 좀 틀어져가지고 잠을 평소에 3분의 1만 잤어.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비몽사몽 하고 있거든.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송 키자마자 내 부캐 활동하는 그 근거지 주소를 지금 알려줘 버렸어. 안경 벗으니까 약간 시니컬한 게 강동원 닮았네. 코트형 머리카락 앞으로 내려온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기분이 좋같아. 솔직히 말해서 형 선 넘지 말자. 우리 코트 형 오늘 미스테리 할 거지 히읗. 내가 방송에서 어디서 활동하건 뭐 어디서 뭘 하건 그건 너희들한테 중요하지 않아. 선 넘지 말자고. 코트님 키보드 어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정은 아니냐. 그래 형 형도 선 넘지 말자. 아, 나 뭐 방송 주장을 못 줬다고. 그래서 14일에 뭐 한다고. 아, 그 14일 날 14일이 뭐지? 화이트데이. 저 그날 초콜릿 만들어 갖고 우리 저 여자 팬분들, 예, 코순이들에게 바이크 타고 가서 전달해 줄게요. 어때요? 방송에서 만들고 초콜릿 만들고. 네. 초콜릿 경매할게요. 아 200개를 딸기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 도라이야? 왜 도라이야? 너무 기대돼요 오빠. 어 그 여성 팬 세 분한테 줄 그 빼빼로를 만드 아 빼빼로래 초콜릿을 채우기. 초콜릿을 만들어 갖고 그 화이트데이 때. 열풍 연계 콧바기들 평균 100개. 나 서운하네. 우리 개무시하냐? 뭘 무시해? 10. 어, 뭔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듣기만 해도 썸네일도 보기 싫다고? 보니까 코순이었음. 뭔가 거리두기 좀. 아 진짜? 10. 썸녀가 코순이었다고? 어, 그거 아주 괜찮은 애네. 나랑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 어? 예전엔 알아서 조개가 왔는데 이젠 안 오니까 취직하러 가니. 그게 아니라 저 뭐야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랄프랑 같이 아이디어를 짠 거야. 아, 또 100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14일 날 화이트데이 제가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배달해 드릴게요. 방송 끝나 조심. 닉네임도 참. 요즘 코순이 만나냐? 사탕 줄 거면 그냥 줘라. 방송인 척하고 주지 말고. 그러지 않아요. 예. 네. 여자친구 없고요.
광주는 좀 너무 빡센데? 내려온 거 보고 싶어요 11로만. 아 광주는 너무 멀고요. 그냥 이제 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지만 넌 게시발 족돼지색이면서 왜 자꾸 실수를 반복하냐. 우리 보라에몽은 최초로 한번 블랙 한번 돼보고 싶은가 보네. 응? 너 어디서 뭐 하고 굴러먹다 온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어? 상당히 거슬려. 어? 어. 눈깔 긁어 자주 하면 사시 된다. 아니야, 오히려 건강에 좋대. 건강에 좋대. 나 지금 말이 좀 느리고 뭔가 행동이 굼떠도 약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내가 활성화가 안 돼갖고 지금도 약간 비몽사몽 살짝 있거든요. 예, 빨리 깨고 오늘 또 예, 재밌게 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빵 진짜 진심으로 지금 연락하는 여자 있어 없어? 없어. 어?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물어봐? 어. 뽀뽀뽀. 내가 지금까지 방송한 거 보면 모르겠어? 여자가 있었으면은 만날 시간이 있었겠지. 어. 만날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겠지. 근데 지금 방송 스케줄로 봐봐. 여자를 어떻게 만나? 그리고 방송 쉬는 날은 바이크 타갖고 사진 올리고 그랬던 거 다 공개가 됐는데. 어디 갔으면 어디 갔다고 어디 갔으면 어디 갔다고 계속 카페에다가 내 근황 올리고 위지랄하고 있었는데 맞잖아. 응 책상 밑에 리설주 개소리야. 야 근데 왜 나 박열 활동하는 거 왜 얘기했냐. 아 씨. 슈바이크 모임 125cc 도 껴줘. 탈퇴해야겠네 이제. 형 오늘 담수교 갔었어? 안 갔었어. 형 방에 가둬놨잖아. 데이트 배틀커 가볍게 무시할게. 카페에 올렸어? 어떤 새끼야? 뭐 하는 새끼지? 아 진짜 빡친다. 야 그걸 왜 올리냐. 형진 기육자 궁금한데 왜 자꾸 여자 못 만나서 한다랴? 복귀하자마자 비서 컨텐츠 이러지 않나? 코수미 초콜릿 전달? 그냥 만들어서 형이 먹어 여자에 미쳤냐 돼지야. 왜 질투해? 미안하지만 컨텐츠로 한다 이거지. 그냥 초콜릿 만들어 갖다 준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와, 그렇게 청자들 박엘까지 찾아가서 장사 엎어버리네. 선 넘지 마라 합격. 이분은 장학생이니까요. 뽀또 오빠 청주도 와주세요. 팬으로서 너무 보고 싶어요. 청주 너무 멀지 않니? 인천에서? 오히려 이럴 때 여자 만나서 별일 없어야 더 나은 거지. 여기 개미친 감업 늘려놔. 글 지웠나 본데 이 새끼. 이거 블랙 매길라 그랬더니. 아 이 새끼 때문에. 아이 모르겠다. 알아서들 해라. 봐봐 내가 이제 일반인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왜 열사님 한테 블랙을 주시나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박애를 활동을 했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솔직히 뭐 내가 방송하는 걸 다 안다지만 그냥 방송하는 줄만 알고 있지 뭐 그냥 전이랑 똑같이 대해준단 말이야 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활동 계속 하는 것도 있는데 저기 가가지고 이제 난장 까고 그렇게 계속 내 글 올리고 막 장난친다고 이제 방송 조금 뭐 저 시간 늦거나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야 코트 뭐하냐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이제 계속 내 개인적인 글을 바이크 관련된 글이 아니라 그런 글을 올리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철없는 팬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걔를 진짜 어지럽히는 그냥 정말 그 RPG 게임 같은 거 이제 신작 나오면은 BJ들 그 따까리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난장 까고 다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느낌처럼 비춰질까봐. 뭔 말인지 알지? 그게 싫다는 거지. 그래, 아무튼 뭐 내가 활동을 안 할게. 내가 활동을 안 하는 게 맞겠어. 오늘 끝나고 나서 DC 그 클리너로 글 싹 다 지워야겠다. 에휴, 어떤 씨발놈 때문에. 야이 비응신들아, 코트 형이 바이크 타던 말던 뭔 상관이야. 나중에 향이나 하나 꽂아드려라. 아, 가끔씩 이렇게 선 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 글 쓴 애는 이제 장난치려고 나한테 그렇게 한 걸 텐데. 아, 나 정말 오늘 처음으로 짜증게 이제 확 올라가 버린다 얘들아. 담배 한 대 펴야겠다. 처음이야 처음. 이런 바이크 1년째 출고 기다리는데 돈도 완납했는데 안 나오네요. 진짜 라이터 좀 줄래? 오늘 분위기 안 좋다. 일단 철수. 미안해. 아이고. 담배 똑같은 거야. 그냥 내가 삭힐게. 삭히고 그냥 활동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또 좋아하던 활동이 저 동호회 활동이야. 아무래도 그런 거지. 대박인데 누가 또 건드려서 텐션까지 죽여먹냐 어망구. 후 여기까지 한다. 아니야, 근데 또 기분 좋은 글들도 있었어. 뭐였냐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일을 존나 빡세게 한대. 어떤 사람이 카페에다가 이제 글 올렸는데 이제 직장인인데 내일 쉰다고 막 컴퓨터 앞에다가 맥주랑 이런 것들 막 차려놓고 졸라 만찬을 먹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만찬을 먹으면서 원래 방송 오프닝밖에 안 보는 사람인데 오늘은 방송 풀로 볼 수 있겠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참 고맙더라고. 또 그런 거는 기분 좋게 할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 거지 뭐. 안 그래? 기분 좋게 생각할게. 그리고 만약에 박예일 내에서 이제 나 고로시를 이제 한다. 고로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조리돌림. 방송한다고 이렇게 막 티내면서 이렇게 어쨌건 디시인사이드 좀 불특정 오프닝만. 근데 오늘 욕 안 먹으려고 하나 개새끼가 불특정 다수들이 이제 오는 곳이잖아. 그래서 저 새끼 방송한다고 존나 깝친다 하면서 막 약간 이런 얘기 들리면은 대놓고 얘기할게. 저 새끼들 차단하라고. 내 얘기하는 새끼들 차단하라고. 내가 푼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쫓아온 그냥 약간 토크온에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줄게.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방송 관련된 애, 그 얘기하는 애들 있으면은 싹 다 저기 하면 되지 뭐. 그건 여기 있는 형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 좋아하는 BJ 방송 풀타임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 아무튼 내일 쉬는 날인지는 나는 몰랐네. 아,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뭔 일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코트형 사이버 친구들이랑 평생 놀다가 간만에 사회생활에 재미 붙인 걸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해. 그렇지. 내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거야. 가만히 있어. 담배 다 피고 얘기해 줄게. 진짜 아 오늘 사고 났었어. 내가 사고 난 게 아니라 감정 좀 받아줘. 감정 받이 해줘.
그러니까 데칼이 끝났어. 데칼 끝나고 나서 이제 갔는데 늦는다고 이거 한 5시는 돼야 1000km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야. 부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갔다가 부평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왔어. 와가지고 5시 다들 바이크에 대한 기준만 랄프나 흠이도 되게 피곤해 하는데 얘네들 일단 너네 자라. 너네 자고 형이 깨워줄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어. 사장님 다 됐습니다. 예, 이상 없나요? 네, 이상 없습니다. 잘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곧 가지러 갈게요. 하고 나서 이제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나갔어. 1시간 정도 후에 나갈게요. 랄프 방 가서 이제 깨우려고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자고 있는 거야. 너네도 알다시피 랄프가 좀 많이 말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그냥 정말 변사체처럼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1시간은 더 자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랄프를 깨웠지. 나도 운전할 수 있어. 나도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 바이크 타고 오면 내 차는 누가 운전해줘. 대리 부를 수 없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랄프를 깨웠어. 1시간 뒤에. 그래가지고 아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가는 길에 또 접촉사고가 났어. 자동차로 SUV를 그냥 뒤에를 때려 박았어. 랄프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제 실수로 이제 뒷 범퍼를 박아버린 거야. 이제 그 사고 때문에 또 1시간이 또 늦어졌어. 1시간 정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 처리하고 보험사 접수하고 뭐하고 하느라 더 늦어졌던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계획이 틀어져 버린 날이었어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아 뭐 2시간이라도 자야겠다. 집에 도착한 시간이 한 뭐 7시였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됐었어. 그래가지고 아 2-3시간이라도 좀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고 이제 비몽사몽으로 오게 된 거야.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카페에다가 내 그 활동을 갖다가 이제 찍어갖고 올려놓은 새끼가 있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너 이 개새끼 너 바이크 갤러리 활동한다며 너 죽일 거야 하면서 막 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확 받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야. 그랬던 일이야.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일찍 아니지. 그거랑 관련 없지. 오늘도 열심히 하고 항상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내가 듣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 너 방송 처음에 뭐라 그랬냐? 너 정말 방송이 하고 싶었다면서 휴방이 하고 싶냐? 세상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존나 억울하더라고. 입 대빨라갖고 한마디 하려 그러는데 또 전자녀로 존나 패니까 할 말이 없지 내 입장에서. 그래서 좀 속 안에 약간 그게 있었다. 오늘 좀 재밌는 거 가져왔어.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해. 양보다 질이지. 알겠어요. 예. 아 그리고 이제 고프로 안 달고 저 핸드폰을 주둥이에다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는 예 그걸 해가지고 이제 방송 끊길 일 없을 거야.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쉽니다. 목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하루 딱 쉬어요. 예. 그리고 내일 쓸게요. 내일 프리 방송권을 내일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방송권은 뭐냐? 오늘도 잘 부탁한다. 1,000원짜리 욕받치 10년.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일은 저 프리 방송. 내일은 조금 짧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 오늘은 어제처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놈 찾아내 랄프야. 그리고 그 새끼 저주해. 알았지? 살 보내겠어. 그 새끼 살을 보내라.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비응신아 반갑다. 오자마자 뭔 주약 처먹은 소리냐? 그래도 내가 되게 좀 안쓰러워 보였나 보다. 채팅창에서 이제 내가 진짜 기분 안 좋아 보이니까 그래도 막 크게 나 성질 긁고 이런 사람이 많이 없네. 한 번씩 써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3월 14일 날 랄프랑 이제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을 치려? 드디어 법정 공휴일이라 하루 종일 방송 보려고 발기 중이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일 쉰다는 얘기 아닌데? 누구인 내가 팔콘 펀치로 혼내줄게. 내일 쉰다고 한 얘기가 아니야. 해달라고? 뭐 이식 봐라. 아 블랙 할까봐 살인 거라고? 살짝 당근 주니까 혼자 망상에 빠져버렸네. 넌 223 졌다. 안물 안마? 안물 면허? 안물 코인?
프리 방송이 이제 내일 방송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고 평일 날 월화수 목 중에서 하루 쉬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날은 평일 중에 하루는 좀 짧게 방송한다. 그리고 금토일은 무조건 방송 풀로 가고 그걸로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기 체결을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방송이면 더 길게 할 가능성도 있는가에 쉬이바라. 당연하지. 프리방송 내... 시작 종료. 응, 내가 뭘 본 거지? 야, 존나 극단적이다. 아니, 아무리 내가 프리방송 한다고 쳐도 원래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송 시간이 몇 시간이야? 5시간이잖아. 노래 딱 세 개 딱 틀고 나서 씨발 이거 아니야. 노래 틀고 나서 이러고 있다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씨발 바로 방송 끈다고? 그 에바지. 야, 내가 그렇게 하겠니? 와, 존나 극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존나 대단한 새끼들이네. 그러면 난리 나지. 아씨, 그 지랄은 안 하죠. 당연히. 아, 내가 그런. 와, 진짜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어? 아, 진짜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와, 진짜. 어이가 없는 새끼. 박앤 활동하는 그롤린 애니가 알려줘. 기억하는데. 걔 저 랄프한테 좀 알려줘. 그 새끼 블랙 때릴 거야. 영철이 지이볼 세리야. 내일 6시에 바로 켜서 빨간 장바나 차입고. 쪽지로 좀 보내주래. 할 것이지. 뭔 좆반다고. 프리야 프리는 비응시나. 내일 근데 개표 방송 있잖아. 그러면 그 날이 보비 재산 날이지. 지발 기억. 근데 내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내가 느꼈지만은 개표 방송이라는 거는 처음에 되게 재밌어. 3시간 정도까지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한 10시쯤 넘어서부터는 이제 딱 표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존노 재미야. 어차피 문재인인데 그 당시에 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딱 격차가 벌어지면은 그거 어차피 뻔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럼 내일 그럼 방송을 7시에 켜라고. 개표 방송을. 이번에는 엄대엄이야? 레알? 이번엔 김대중 이회창 느낌이다. 역으로 허경영이 개표 1등하면 유튜브가 찍는 거야. 말도 안 되지. 허경영 그 아저씨한테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표를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았으면, 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안 될 사람한테 그거 찍는 거는 에바지. 내일 찍될 거 같으면 전자녀 100개로 올려 키우. 왜? 투표 6시부터 가능하지 않아? 노방종하고 6시에. 아니, 허경영 아저씨가 두 자릿수 이상 나오는 사람이야? 두 자릿수가 나와? 너도 나가라. 두 자릿수가 나온다고? 영철아, 개표 방송 살릴 인간은 망치부인 유신 노래하는 영철 3명밖에 없다. 철판 돌문어 숙회라는 세리야. 철판 돌문어 숙회대가리라고? 노무현도 낮았어서. 아, 그래? 5% 이상 나온다고? 이세기 후보비아 안에 라인 나우. 아니, 요즘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너 심상정 뽑을 거 다 한다 싶세야. 플랜카드 있잖아. 플랜카드 이제 보면은 난 볼 때마다 안 믿겨. 어떻게 전 국민한테 1억씩 준다는 거지? 그럼 인플루션이 생기는 거잖아. 모두 전 국민 모두한테 1억을 준다? 그럼 그 1억을 갖다가 다 소비를 할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인플루션 아니라 인플레이션. 나는 말도 안 되고 거의 짐바브웨 급으로 저기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 1억을 받으면 다 놀라 그러고 다 어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아무도 일을 안 할걸? 솔직히 다들 1억 생겨봐. 그거 그냥 저축해놓고 평소랑 똑같이 산다고? 말도 안 되지. 난 그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허경아 씨 좀 무섭더라. 이번에 그 쇼츠 올라온 거 보니까
극대노 하는 거 보니까 어우 너무 무섭더라. 눈에 광기가 보여. 그 아저씨 대통령 되면 진짜 좆될 것 같아. 뭔가 나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더라고 나는. 렌즈 안 꼈어요. 렌즈 끼고 되나 안 껴놓을게요. 앞으로 AI 자동주행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짐. 그래서 기본소득제로 갈 거임. 아 그래요? 너 그럼 혹시 이렉션 현상은 무슨 뜻인지 알아? 뭔 말인지 발기야 발기. 아 이렉션 현상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1억 받으면 다 같이 마방 가서 꽃 한 줄 타자 이응. 닥쳐 미친놈의 새끼. 전 국민 1억 지급이면 대략 5천만 조인데 말이 되냐 기읍 기읍. 말이 안 되지. 진짜 말이 안 되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초반에 정신 못 차려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 근데 그 저 뭐랄까 유혹을 이기는 게 이제는 된다. 원래 나는 그 유혹을 못 이기거든. 안에서 스멀스멀 악마가 올라와. 너무 졸려. 더 자고 싶어. 그럼 랄프 시켜갔다가 원래는 공지 올리고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뭐가 아파서 오늘 뭐가 어째서 가족 팔아먹고 별별 거 다 팔아먹었었거든. 그동안 휴방 이제 핑계를 대면서 솔직히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보낸 사람이 무슨 핑계가 뭐가 있겠어. 똑같은 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또 오늘은 그 여기까지 그게 올라왔었는데 참았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았어. 일단 뭐 노래 다섯 곡 틀어서 죄송하고요. 아니 노래 다섯 곡 틀어도 어떻게 11시 15분이냐 없어진다. 기축 통과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1억이 별거겠음? 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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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잘 돌아간다. 기축 통화가 뭐야? 그럼 앞으로 휴방 핑계되면 넌 죽을 줄 알아. 응? 이제 뭐 그냥 정하는 날에 매주 월요일마다 정하면 되지. 아 일요일마다 정하면 되겠다. 일요일 날 방송할 때 야 다음 주 월화수목 중에 언제 쉬는 게 좋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기상청 딱 보고 날씨도 쓱 보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 합의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쉬는 게 맞지. 허경영 3번 부르면 1억 된다고 뻔뻔하게 우길 듯 right now. 원화를 달러 마냥 세계 공통 화폐로 만드는 게 기축통화임. 아 진짜? 모르겠다. 아무튼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다. 오늘 기름 넣었는데 씨바 아니 1800원 실화야? 기름값 너무 비싸졌어. 왜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 이렇게 기름값 비싸졌냐. 허리야. 서울은 2000원대던데? 1900원 2000원대던데? 와 다음 주에는 2100원으로 올라간다고? 러시아 때문에? 주는 게 비탄감으로 주는 거라 빚이 1억인 사람은 받는 돈이 영원됨. 아니 푸틴 아저씨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재산 60억 욕심이 기름떡 가지고. 욕심이 그렇게 많냐? 현금의 라이디 결정인데 참을 수 있겠어? 오늘도 무사 퇴근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딸배이신님 보트는 그런 거 개의치 않잖아. 왜 그래 새삼스레. 뭔 소리야? 곧 담배값 되겠노 이거. 그니까 아 씨 기름값 너무 비싸졌어. 근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존나 전 세계에서 도와주더만.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완전 고전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이러다가 푸틴 빡 돌아가지고 진짜 전 세계에다 핵 날리면 좆되는 거 아니냐? 어? 난 푸틴이 좀 미친 사람 같아. 광기에 미친 사람 같아. 어느 정도 분위기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좆되겠는데? 우리나라 완전 개좆되겠는데? 싶으면은 안 해야지 맞지 않니? 푸틴 아직 69세야 되질리면 멀었어. 아 진짜? 푸틴 가족들 다 해외로 도망가. 락스 리그니 있기 때문에 고한 글을 우크라이나로. 러시아 버전 김재규가 나타날 거임.
근데 지금 협상 분위기로 살짝 흘러가는 거 보니 푸틴도 똥줄 타는 듯. 그래. 못 이긴 척 이제 좀 뭐야 자존심 챙겨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협상하겠지. 빨리 좀 협상해라. 우리한텐 전술의 칼가스가 있음. 핵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카스? 푸틴 그 새끼 눈 돌아서 쓰면 지옥되는 거지. 전술의 그 카스. 일부러 길게 가는 거 아니야. 진작 정복하고도 남았지. 그치 진짜 맘먹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 우크라 가서 세계 구하자. 형 그래서 오늘 먹방 뭐 할 거야? 오늘 먹방을 해야 되나? 지금 배가 안 고파. 그리고 나 또 마라탕을 또 처먹었어.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야 항상 먹고 나서 그렇게 후회를 하지. 마라탕을. 난 마라탕 이제 최고 난이도 매운맛은 아닌데 보면은 그렇게 나와. 배달의 민족에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맵기인지 설명을 해주거든. 신라면보다 매운맛. 그 다음이 이제 딱 중간이 없어. 신라면보다 매운맛. 그 밑은 불닭볶음면보다 매운맛. 그 다음은 저도 못 먹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야, 마라탕을. 그럼 나는 신라면보다 매운맛은 뭔가 밍밍할 것 같아. 사실 그걸 먹어야 맞거든. 건강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아까 설사 존나 하고 또, 아. 한 이틀을 고생해. 마라탕 처먹으면은. 난 마라탕 또 한 번 먹으면 25,000원씩 먹거든. 문어 한자랑 새우 한자 이런 거 완자 존나 추가한 다음에. 그게 너무 재밌어. 아, 이번에 뭘 좀 추가해볼까? 아 좋다. 오늘은 연근을 뒤지게 먹어야겠다. 연근을 3,000원씩 더 추가하고 이거저거 존나 추가해가지고 말고, 그렇게 한 25,000원? 28,000원짜리를 시켜서 먹는데 국물 빼고 싹 다 먹어버리지. 그래서 게이 음식 그만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냐? 말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데 똥 놀라고 마라탕 먹네. 진심이지. 마라탕 너무 좋아하지. 유행한다고 처먹어본 것 중에 탕후루가 제일 좋을 것 같던데 역겨워 시발. 탕후루 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을 거 이야기하니까 텐션 되네. 저기 있잖아. 저 월미도 가면은 탕후루 이렇게 그 위생 진짜 난 솔직히 약간 진짜 거의 중국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본다. 탕후루를 요마 무슨 추파춥스 이렇게 꼽아놓는 것처럼 여기 구멍 송송송 뚫려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탕후루 꼽아놓고 탕후루 이렇게 긴 꽃이잖아. 막 이렇게 꼽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꺼내고 주는데 그건 위생적으로 너무 더럽지 않을까? 먼지랑 이런 것들 싹 다 붙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바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과민성 대장증후군 걸릴 것 같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다 탕후루가.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만드는 주방 가면 형먹구역 지나다가 울 텐데. 그 정도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더러워? 그래? 그래서 맛있었구나. 오히려 좋아. 더 더럽게 만들어줘. 얼마나 더럽게 만들었는지 상상하면서 먹게. 오히려 좋아. 바로 먹어줄게. 형, 애설탕 녹인 거 부어서 살자.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청라 안마견이래. 미친놈. 닉네임 좀 정상적으로 쓰면 안 되냐? 야 나도 팬닉이란 게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되니? 그 닉네임이? 한심한 새끼. 너 만약에 정모해가지고 너 닉네임 뭐야 했더니 저 총라 안마견이요. 싸대기를 때려볼라. 안마견 이런 거 하지 마. 넌 정모 안 가. 단호하네. 개이 새끼 그냥. 응 안 가. 네 볼일 없어. 네 실제로 볼일 없어. 넌 내 쌍으로만 볼 거야.
궁금하지 않니?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 응? 다 만나면 한 얘기가 다 그런 얘기를 해. 생각보다 안 뚱뚱하네요. 오토바이 정모 목소리 정모하시구나.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꼭 나와. 남녀를 불문하고. 궁금하긴 뭘 궁금해. 거구의 빅조지. 저기 예전에 그 나 실제로 보니까 승과 치이로 거미 할배던데. 거미 할배가 뭐야? 너랑 비슷하겠지. 생각보다 위선자네요. 실제로 보니까 안마방 잘 가게 생겼네요. 대놓고 해봐 한번. 특수반 개돼지처럼 생겼겠지. 뭘 궁금해? 아 존나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미친 거 같은데? 방송하신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쉬는 시간 사용하시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아프리카에서 쉬는 시간이라는 기능을 만들었구나. 이거 한번 눌러봐도 되냐 얘들아? 어? 이거 뭔 기능이야? 봐봐. 요거 방송하신 지 1시간이 지났대. 쉬는 시간 한번 눌러볼게. 광고야? 이발 새끼가 죽여버리기 전에. 쉬지 마. 알았어. 아 이상한 기능이네. 이런 게 있네. 한 번씩 방송 한 번씩 틀라고. 아 저 광고 한번 틀라고. 저거 아프리카랑 나랑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을라나? 아프리카 비음식 연들 별지읒 같은 거 만들어 놨네. 나는 아프리카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나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나 정말 솔직히 나 아프리카에 소속되어 있는 파트너 BJ로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정말 이 얘기는 해야겠어. 발전이 있으려면 전자녀 이 뭐지? 다양하게 좀 더 전자녀 투네이션인가 거기는 와 30개인가 있더만. 그리고 스트리머들 목소리로 전자녀를 해버리더만. 뭐 부배도 그럴 수 있고 뭐 별별 다 고를 수 있더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림 그려주는 기능. 사실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영상도내는 근데 영상도내는 문제가 있어. 왜냐면 저작권이 좀 애매해. 도배님 꼭지장 몇 개인가요? 영상도내 같은 경우는 쏜 사람에게 원래 그 영상도내를 쏜 사람이 원래 네,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었어. 그래서 영상도내가 원래 그 방송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였거든. 만약에 저작권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갖고 영상 돈을 쏘는 사람이 저작권 법에 만약에 이제 뭐 거기서 걸어버리면 영상 돈을 쏜 사람이 걸리게끔 그렇게 책임 전가가 그렇게 바뀌었더만.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게 맞지. 근데 사실 그거 맞긴 해. 나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어떤 새끼 막 고추 까고 막 아니 꽃을 깐 게 아니라 이서 뭐 어디서 그런 뭐 존나 해객망측한 그런 영상들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놀이공원에서 아 놀이공원 말고 뭐라 그러냐 그 유원지 말고 수영장에서 이렇게 그 이거 타고 내려가는 게 있잖아 슬라이드 그걸 어떤 여자가 타고 내려오는 영상이야. 여기 새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턱 깨고 이제 그러고 있다 영상도 내가 왔길래 딱 이제 클릭해서 봤어. 딱 내려왔는데 여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나서 딱 원래 그 슬라이드 타고 나면은 머리 이렇게 딱 하면서 물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가슴이 다 나오는 거야. 가슴이 다 나오고 막 유두랑 이런 게 노출이 되는데 와 그때 와 나 좆됐네.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 저장을 왜 하니 그런 거를. 그런 걸 저장을 왜 해요? 그래서 그날 한 발 뺐어?
너 죽어. 형님 요즘 오토바이 타시는 모습 보면 비트 정우성 느낌 납니다. 정우성은 정우성은 나지. 엄밀히 말하자면 나 그렇게 누구랑 호수형 리버 먹으면 어떤 기분 들어?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영상 도내하면 과거 발언 감당 가능하냐 안마방? 내가 쏙 비트당 일어나. 어 진짜 토할 것 같아. 야, 아무튼 간에 저 3월 14일 날 그 초콜릿 받고 싶은 그 서울 근교에 사는 코순이들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줘. 내가 그날 이제 그 초콜릿 만드는 방송하고 어 그러면서 한 3명한테 그 배달해서 내가 갖다 줄게. 어 진정한 베네민 라이더다. 미버 먹으면 어떤 기분 들어 코트형? 미버가 뭐야? 오늘 먹방 메뉴 초이스는 어떻게 돼? 먹방 나 모르겠다. 일단은 방송 키고 갖다 주는 거지? 안 키고 갖다 주려고? 당연히 방송 키고 갖다 주지. 내가 그 방송 안 키고 내가 미친놈이야? 그렇게까지 막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막 돌아버린 새끼 아니야. 오늘 배달 갔는데 막동이 그치 말고 말 같지 않으라고 했어.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송을 할 거야. 어 진정한 배달 방송을 해줄게. 돈 주고는 만나고. 응 맞아. 손에 화나네 비음식. 날 좀 믿어봐. 앞으로는 여자 문제 이런 걸로 절대 저기 실망시키는 일 없을 테니까. 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에휴 별말을 다 하는구만. 초콜릿보다 달달한 청라 꿀기 두유윤태훈 맛 좀 볼래? 여자보단 과출을 조심해야지. 야 그 새끼는 눌러주세요. 야 그 새끼는 진짜 양심 없다. 지가 그렇게 했으면 형 미안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난 형이 이렇게까지 당황스러울 줄 몰랐어요. 양심 있으면 그런 글을 써놓고 있어야 했는데 쥐새끼 마냥 그냥 아 이 두더지 같은 새끼. 나 이 새끼 사과문 올라올까 계속 생각하고 새로 고침하고 있었는데 절대 안 올라오네. 하여간에 정말 글 쓰면 강퇴당하잖아. 아니 그래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자기 잘못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탈퇴했어? 미친 새끼다 그 새끼도. 개돌아 이 새끼. 고소해버리고 싶네 씨발 이렇게 나오니까. 어 크, 영롱하지 않니? 너무 이쁘지 않아?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도망가는 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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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박스에 BMW 마크가 찍혀 있고 이런 데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딸배다 뭐다 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 바이크 치워 시벌. 어. 흠이가 거북목이 그렇게 심해? 그래서 흠이 자라목 미쳤다고 하는 뭐 그러는데 어디? 아유 좀 근데 진짜 좀 심하긴 하다. 이 정도면 거의 자란데? 아니 진짜 아 잠깐만 곡선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정도면 거의 무천도사 아니야? 거북이네 인간 거북이. 저거 타고 먹보와 털보처럼 여행 방송하면 좋겠다. 그러려고 세팅 야무지게 해놨지.
노틀담의 폭주 아니냐? 개인적으로 코트님 말고 볼 방송이 없는 이유. 네 말이 신빙성 있으려면은 내가 맨 위에 있어야 맞아. 네 말이 신빙성 있으려면은 이거는 스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보는 거지. 그 재미의 기준이라는 것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매일 오전 5시 30분 기사. 롱타임으로 부탁해. 6시 30분까지 출근이라서 평일 방송 오프닝만 보고 잠들었는데 진짜 개행복하다. 오늘 코트 형 볼 생각에 술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진짜. 오늘 새벽 끝까지 본다. 직장인들 다들 화이팅이다. 야, 해삼이랑 멍게랑 맥주랑 고량주랑 아주 그냥 야무지게 준비했네. 안 되겠다. 나도 해산물 먹어야겠다. 이거 보니까 해산물 먹고 싶다. 시켜라 랄프야. 아, 또 백개를. 회 없이 해산물 맞냐? 아니, 회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시켜야지. 어제 초밥은 진짜 아니었다. 왜? 거기는 다시 나갈 겁니다. 근데 거기가 평이 좋았다며. 리뷰는 진짜 청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는데요. 청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그런 초밥을 만든다고? 초밥 믿고 뭐가 뭐라고 해가지고 평점도 거기 평점 주작한 거 아니야 그지? 예? 말이 안 돼. 아니 나 진짜 먹었던 초밥 중에 존나 맛없었어. 근데 그 냉장고에 3시간 동안 있어서 바로 먹는 거랑 냉장고 3시간 있다고 한다고 그렇게 맛이 떨어질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예. 바이럴이네. PC방 게임 평점이 실제로 있었구나. 예전에 그 지금은 약간 인기 사그라들었는데 전보 비빔밥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비빔밥 하나에 10,000원, 11,000원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양이 존나 많아. 그 안에 막 육회랑 막 뭉텅이로 들어있고 그게 이제 한때 유행을 탔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시켰어. 물론 1등짜리 집이라서 한식에서 1등이었던 집이라서 아 그래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겠지. 1시간 20분 걸려갖고 도착하더라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근데 그래도 아 1등 그 전보비빔밥 얼마 맛있길래 그래서 이제 딱 까가지고 이제 딱 먹으려고 보니까 어딜 찾아봐도 소스가 없는 거야. 비빔밥에 고추장을 안 주는 집이 어딨어. 너무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한 거야. 화가 나더라고. 나 이거 또 기다려. 언제 기다려. 집에 있는 고추장 쓸까 하다가 또 거기 설명란에 보니까는 자기네들 고추장은 뭐 매실을 넣고 뭘 해갖고 아주 그냥 숙성된 아주 야무진 고추장이래. 그거를 걔네들이 주는 그 고추장을 먹어야지.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순창 고추장 갖다가 비벼갖고 먹으면은 그 맛이 안 날 거 아니야.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아니 고추장을 이렇게 안 넣어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너무 건성건성으로 대답을 하더라고. 나 그때 이제 녹취를 해놨지. 방송에서 틀 순 없지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저기 고추장이 안 왔는데 이거 지금 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네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고추장이 없는데요? 고추장 안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주방에다 뭐라고 막 소리질러. 그러고 나서 아 실수로 안 들어갔나 본데요? 어떡하죠? 아니 어떡하긴 뭘 어떻게 빨리 갖다 주면 되잖아. 빈정이 상하더라고. 아 죄송한데 아 됐어요 그냥 집에 있는 고추장 먹을게요 이러고 그냥 혼자 소심하게 전화 끊어버렸어. 너무 띠껍길래. 집에 있는 순창 고추장 갖다 그냥 존나 비벼서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는 열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댓글 이제 리뷰를 또 1점을 줘버렸어 내가. 언제 기다려. 리뷰 바로 써야지. 얘기 끝까지 들어봐. 그래가지고 리뷰 1점 별 한 개를 남기고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늦은 것도 어? 1시간 20분 만에 받았고 물론 그거야 뭐 배달 대행사 사정이 있겠지만은 오래 기다려서 받았는데 고추장이 안 들어있어서 너무 당황했다. 집에 있는 고추장으로 먹었는데 전화 받으신 분 너무 성의도 없고 어? 좀 약간 서비스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남겼어. 남겼는데 한 그러면서 잊고 있었어. 게임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저기 뭐야 이제 배민을 그냥 딱 봤어. 내가 올렸던 글이 저 댓글 달렸나. 장문으로 고객님 저랑 내기하실래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 다 녹음해놨거든요?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야. 고추장이 안 들어있으면은 달라고 하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평점 남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와 그래갖고 아니 뭔 깡다구지? 그래갖고 존나 싸우고 싶더라고. 근데 내가 또 그 당시에 자숙을 하고 있을 때라서 자숙 그러니까 불만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올린 거야. 나 진짜 거짓 일도 안 보탰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자숙하고 있을 때인데 괜히 이 아저씨랑 나랑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렇게 돼갖고 이게 내 생각이야. 혹시라도 퍼지면 난 자숙하고 있다가 또 자영업자 건든 쌍놈의 새끼가 될까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혼자서 그렇게 그런 피의식이 자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이미 닉네임 소문난 거 아니냐. 그 지웠어 그냥.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괜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저희 부모님 가게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뻔. 한 시간? 한 시간 좋다. 거기 어디냐고 얘기하면 안 돼. 아마 상호 바꿨을 거다. 네가 져서 졸보훈 비응 신세기 이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나 혼자 전화해. 저희 7월 달에 고추장 안 줬던 거 기억하세요? 저 그 사람인데요. 제가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화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넌 앞으로 따지라고? 비빔밥 먹을 자격이 없다. 넌 비빔밥의 수치다. 말도 안 되지. 진짜 비빔밥 주진 십세야. 자숙만 아니야 쓰면 뒤져.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죄론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죄를 지었잖아. 나는 죄인이야. 어? I'm guilty. 난 죄인이야. 다음날 9시 뉴스 고추장 살인마. 난 죄인인데 나 솔직히 어제도 그거 느꼈어. 아, 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팬은 아니구나. 내 편은 아니구나. 나 솔직히 진짜 놀랬거든. 이참에 제2의 하얀 틀이 가자. 랄프야, 예? 오늘 방송했던 거 중에 땅바닥에 그 저 볼트 싹 다 널브러져 있던 거 그 장면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캡처 오니까. 아, 저기 그 부분만이라도 해가지고 나한테 링크를 줘봐봐.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제 1000km 점검 받으려고 이제 그 인천 BMW 가는데 가는 길이었어. 방송 켜놓고 갔었거든. 볼트랑 너트가 진짜 이게 3차 왕복 3차선이었을까 그게 꽤나 넓은 도로였는데 거기서 볼트랑 너트가 그냥 땅바닥에 다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거야. 그 1차선 바로 앞에 볼트랑 너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빠져갖고 그래서 막 치우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당황하셨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치우고 있는데 너무 나는 패닉이 왔었거든. 패닉이 고추장이고 왜 갑자기 또 나 뒤질 뻔했어. 노라이 색이네 이거. 난 패닉이 왔어. 앞에 볼트랑 너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만약 밟으면 그냥 바로 그냥 좌꾼 각이야. 바로 좌회전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갖고 2차선으로 이렇게 기어갖고 이렇게 갔어. 가다가 아이씨 이러면서 갔는데 아이씨 채팅창에서 너 저 아저씨 지금 치우고 있는 저 아저씨한테 아이씨라 그런 거야? 이 새끼 인상 쓰레기 새끼네. 이러면서 사람을 몰아가는 거야 채팅창에서. 씨발 난 그 상황 때문에 막 패닉해갖고 그러고 있는데
와 그래가지고 나 진짜 억까를 존나 하는 거야. 28분 50초야. 그래. 아 그냥 제가 캡처를 해줘 그냥. 아우 나 근데 똥 맞았다. 좆됐다. 이거 잘 안 보여요.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똥 마렵다. 아, 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를 했어야지 되구나. 스페이스 안 되겠다 형. 마라탕은 복수 못해도 아이씨는 블랙하자. 형님 혹시 똥 쌀 때도 그 표정으로 싸나요? 똥 쌀 때? 컨텐츠 하나도 이렇게? 안 하고 똥 싸러 가는 거 싫어냐 태훈아? 너는 G8 정말 진짜. 미안하다. 아 근데 똥이 너무 어렵다. 좆됐다. 밥 처먹는데 집어넣어마 뒤질래? 미안하다. 아 말고 박아놓고 똥 싸러 가. 그래 흠이랑 랄프랑 잠깐 와서 앉아있어라. 그리고 너네 방송 태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어. 네. 둘이서 그냥 얘기를 좀 이어나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 채팅창 보고 흠이는 이러고 있더만. 아 흠이 그리고 저기 누구 닮았지나 이제 알았어. 그 DP에서 그 대대장님? 그분 이름 뭐야? 아 그 사람 그분 저 주인공보다 어리잖아요. 어 이 아저씨 닮았어. 현봉식 아저씨. 특히 이 표정이 닮았어. 신기루? 나 금방 갔다 올게. 비빔밥 사장은 참아도 아이씨 한식 얼려는 블랙해라. 채팅창 봤는데 아이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아이씨를 했다니까? 아니 그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이씨 그 청소하는 아이씨한테 뭐라 하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 그래 억까 존나 했다니까. 좀 네가 치우라 채팅이랑. 운전하고 있는데 그 소통 안 하냐고. 네가 치워줄건 말건 소통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강퇴시키고 그랬어. 당황스럽고 심지어 전화까지 왔어요 거기서. 전화까지 와가지고. 맞아. 뭐 치워줄건 말건 뭔 상관이냐. 소통해라 이러고. 좀 심하다 싶어서 좀 칼을 꺼냈죠. 그래 야 그 말이 되냐고. 안 되죠 말이. 진짜로 말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말이 나오기 직전 말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형님. 빨리 가세요. 닥치고 앉아 안경제비들아. 내 쪽으로 보내면은 죽은 자의 온기가 나와있다고. 이상한 냄새가. 야 100개 감사합니다. 나 이 하기 어렵더라고요. 눈이 안 돼 나는. 아 오늘 그래도 좀 갔다 오면서 많은 걸 좀 배웠지. 어떤 걸 배웠습니까? 일단은 에그를 사야 된다. 에그가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세팅 다 됐나? 네 이제 휴대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폰으로? 네 에그를 살 필요는 없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달고 나서 찍을 때 오토바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오케이, 얘기는 여기까지 오케이. 합시다. 예. 오케이. 그러면 뭐 몸은 안 아프냐? 예? 접촉사고 났으니까. 아 뭐 그럼 괜찮냐? 그냥 건드린 정도입니다. 건드린 정도. 예? 요 정도, 요 정도로. 아니 이게 목이 나도 사진을 봤는데 좀 과하더라고. 멤버지 솔직히 말해보자. 아닙니다. 이게 하기가 힘드네. 형이 진짜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아니, 네. 평소에는 심할 줄 몰랐거든 거북목이. 건우만 너 얼굴로 웃기지 마라. 치트키인 걸 어떡합니까? 얼굴로 재능, 재능이야 재능. 메이플 랩업 중에서 뭐 이거밖에 못 올렸다고? 언제부터 진따가 말대꾸했냐? 이현도 게임 실시.
미안. 죄송합니다. 이놈인 조개소년. 일단 그러고 나 뭔 얘기했죠?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거북목이요. 아 거북목. 네. 나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진짜 목이 그 옷 이거 있잖아. 코트 입고 막 목 빠진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교정 어떻게 하지 뭔데 그거? 나도 좀 있어. 그래서 도수 치료 뭐 이런 거 해도 상관이 없을걸? 그거 그래가지고 좀 제가 물리치료를 좀 해드릴까요? 거북목 심한데 태훈이랑 안마가 들어가야겠는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지. 그 위치 그만 봐라. 제보가 너무 많다. 뭐? 안 봤다고? 아니 진짜 안 봅니다. 턱에 유방이냐 흐마? 턱이 귀엽긴 해요 이 형 보면. 아니 근데 처음 나군 사는 놈들 세 명 다 안경잽이냐? 그러게. 이 또 이제 찐따들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컴퓨터만 했으니까 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2.0, 2.0이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위치 볼 시간도 없었어요. 저희가라니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 바빴다 이 말이지. 예. 형님 주무실 때 저희끼리 게임 좀 알아보고 어떤 거 좀 있나 알아보고 해보고 좀 이거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예. 좀 해봤기 때문에 막 거기서 그냥 꼬리를 잘라버리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아 허리 피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봐 코트가 방송 안 할 때 잘해주냐? 채찍으로 때리진 않고? 아 진짜 한 대도 맞은 적은 없어요. 맞거나 이런 것보다 야 흠아 좀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뭐 평상시에도 너네 뭐 밥 먹거나 이런 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쵸. 뭐 사줄까? 이러고 형이 실제로도 먹고 싶은 거 없다고 했을 때도 강화도 데려와서 대하 사주고 저희가 때렸으면 때렸지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죠. 때렸으면 때렸나요? 예? 야 근데 너희 남자들끼리 사는데 불편한 점 없어? 다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야, 불편한 게 분담도 해서 집안일도 하고 하니까 언제쯤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예, 시간을 보고 예. 강한 척 한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 약자는 강자를 원하는 목초 집어넣고 어깨 좀 펴라. 이거봉 유방 달려나 걱정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습관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주먹 따지면 반으로 접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죠. 저는 다른 방에 있다가 코트 방 가면 근데 완력으로는 구름내 난다 안 난다 대답 좀. 아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완력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코트 수준에 맞는 게임 좀 골라라. 그러려면 이제 지뢰찾기나 라디오 언제부턴가 가우가 이빨이 쳐들어갔네. 예. 말라비 틀어진 새끼가 물고기 키우기나 예. 금이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우유통을 아니 저분 우유통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신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큰일 납니다. 예. 아씨 근데 우유통이란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약간 순화해서 말하는 것 같아. 아 이걸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이 안 써지네. 안 됩니다. 나도 우유통. 우유통 안 돼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아 그러니까 게임 조건이 확실히 좀 한글화가 돼 있어야 되거나 그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똥겜들 위주로 신작 똥겜 금이 앞자 1, 2톨 때 양진에 뽑아보고 싶다. 형이 1개국어 아니 2개국어죠. 2개국어이기 때문에 영어 들어가는 게임은 못합니다. 금이야 코트 방석 냄새 맡아봐. 뭐 맡아봤습니다. 네, 그렇게 뭐? 냄새가 심각하진 않아요. 네, 저번에 하루 종일 일해서 데이트는 도당체 언제예요 유? 쉬는 날 갑니다. 쉬는 날 그쵸. 네. 시간이 모자라면 랄프만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날은 이제 랄프가 평소에 더 고생하니까 제가 이제 좀 대체로 하고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야 흠아 너 근데 거북목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모르겠어요. 야 너 심하다. 너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 나 너한테 다 네 놀리는 줄 알았는데 맞죠? 어 놀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몰랐어. 이런 거 있으니까. 저도 평상시에는 몰랐어. 근데 얘가 진짜로. 보면 등발 존나 좋아가지고 가끔씩 뒤에서 보면 약간 마동석 마냥 맞지? 아니 이 등발 엄청 등발 존대긴 해. 근데 고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옆으로 서봐봐. 나처럼 옆으로 서봐봐. 어 야 진짜 평소 대 나처럼 내 앞으로 그럼 고기 안 떠오세요 이렇게. 아니 내 앞 이렇게 해서 서보라고. 왜요? 와 너 여기가 그냥 깎였는데? 깎여? 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피지? 이거요? 야 피자 펴주자. 아 안돼요 이거 아 펴줄게 일로 와봐. 어, 이거 물리치료 해야 돼 이거. 그래 물리치료 해야 돼. 자 이거 팔 이렇게 잡아. 팔을 여기 잡아. 어. 이거를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아니야 이게 턱 넣어봐. 엄청나군 세월만이 이렇게 맞췄겠네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니까 고개를 들으라니까 항상 그렇지 그러고 다녀. 그 상태에 앞으로 봐봐. 잘생겼다. 너무 이상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그래, 아 진짜로, 야 저 거북목 좀 어떻게 치료해야겠다 너. 큰일이다. 어떡하냐? 아, 응고 아프다. 응고 아파. 야 그건 마방에서 배운 기술이냐? 에? 대가리 정리해라. 나 정리 나 진짜 정리해드릴게요 진짜로. 오늘 이후로는 해정해줘. 오늘 이후로는 마방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의 이슈 언제 할 거야 놓치지 않. 그 진짜로 제가 뭐 정말 자주 가고 정말 매니아고 VIP고 이런 게 아니고 술 취해서 예 그렇게 좀 그 친구랑 갔었고 예 그리고 진짜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와, 오늘도 잘 부탁한다. 업보인데 왜 그걸 부정하려 해? 뭐만 했던 마방 그러니까. 오늘 오프닝 마라톤 하냐? 그러니까 저 뭐야 그. 너 솔직히 말해라. 화장실에서 똥 안 싸고 항문 조이하고 왔지? 닥쳐. 이 이병규 씨 욕 먹을 짓만 골라서 하네. 네 꼬리표는 어쩔 5년짜리야. 어쩔 코인? 어쩔 면허? 마방이 뭐예요? 예 맞아요. 아까 어린 친구들도 방송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나 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와 이 아저씨 되게 재밌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방이 뭐지? 마방 쳤는데 어? 너무 더러워 나 이 사람 방송 못 보겠어 이렇게 된다니까. 새로운 유입을 여러분들이 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사지 방이요. 예. 아 그리고 앞으로 저를 만날 여성분은 얼마나 큰 그냥 마방 간 거 잡았댔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뗐다가 이렇게 된 거야 씨발로만.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하다 이렇게 된 거야. 안 하네 시벨륨 좋겠농 키우. 어 안 갔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개새끼야. 그 당시에 너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우와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마방이 뭐예요? 세상들에게 마방남을 소개시켜줄 순 없지 시골새기. 너 앞으로 만날 여자분이 얼마나 큰 어떤 그걸 견뎌야겠어. 어 맞잖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날 여성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안 간 마방은 있어도 한 번 간 마방은 없다 구라치지 마라. 자 아무튼 그리고 아 오늘 보니까 저 드디어 이제 양질의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코트 결혼하다 예 이 저 코트 릴레이 여러분들 이제 슬슬 자료들이 좀 이제 괜찮은 자료들이 좀 밸런스 맞춰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런 비응신 같은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방송에서 그냥 보여주지도 않을 거고요. 예
이런 새끼들 예 장난식으로 컨텐츠 참여한 새끼들 말고 진짜 예 와 또 올랐네 이거 지린다 어 그냥 딱 첫 컷만 볼게요 와 거의 웹툰급으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고트게이 수비했노 응고 와 그 일 있고 한참이 지나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다 예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튼릴레이 여러분들 이제 정말 자료 엄선해서 정말 재밌고 양질의 그런 자료가 모이게 되면은 10작품을 선별해갖고 그 중에서 1, 2, 3등 상금 드리고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죠? 상금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이에요 예 제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는 좀 더 상금을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개짜요? 열정페이예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 양심적으로 마방 한번 갈 돈은 줘라 그만해라 앞으로 10만원 퀄리티 나온다 이거 GK랑 콜라보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저 GK 의자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선 네이버 가입 안 되는데 나중에 컨텐츠로 올려주면 안 되나 미국에서 네이버 가입을 아니 뭐 말이야 유방제카도 보내주시나요? 아이 좀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세다 10만원이면 마방 입장 가능?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 금지어 거는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뜬금없이 뭐만 했다 하면 그냥 기승전 마방이라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예 언론 통제 언론 통제래 아니 뭐가 언론 통제야 알았어 금지 안 걸 테니까 조금 마방 금지어는 안 돼요 싫어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언론 통제한다 알겠어요. 일단은 좀 놔둘게요. 네, 저도 사람입니다. 네. 마방 드립 존노잼이다. 고만 좀. 그래. 존노잼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내일 개표 방송은 솔직히 모르겠고요. 내일 일단 결정하는 걸로 하고 내일 오전에 예 투표하러 갈게요. 랄프는 정했어? 마음속의 후보? 네. 오. 나랑 같지? 우리는 솔직히 정치 성향 같지 않니? 그쵸. 그래서 오전에 투표를 하고 인증을 할게요. 근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힌트 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평 윤씨 화이팅. 아, 물론 윤해문. 자, 흠이는 1억이 받고 싶대. 그러니까 흠이가 자꾸 허경영 아저씨를 뽑으려고 하더라고. 자기 자유니까. 자, 1등 10만 000원 올리자 얘들아. 어? 잠깐만 노란색 바이크 도색이면 1번 딱 걸렸노. 노란색은 심상정 씨지. 지은진 같이 투표 용지랑 같이 사진 찍지 마라. 아이 그런 짓 안 하지. 아 근데 5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 대통령 임기가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네 진짜로. 경찰관 브라 차고 가줘. 시간이 너무 빠르다.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만 해도 엊그제 같았는데 너무 시간 빨리 갔어. 5년 아니에요? 길었어 여러분들은? 난 되게 짧았어 솔직히 이번 정권 너무 빡셌다 이웅진 빡센 것도 빡센 건데 굉장히 좀 악재들이 겹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형 그네 찍 날아가고 4년이요. 아 4년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네찡 임기가 5년이야. 그네찡 저기 저 퇴소했어? 교도소에서? 아 퇴소했구나. 이 새끼 이거 손등에다 도장 찍고 투표 인증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 귀엽네. 유방 쥐어짜고 싶네.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래도 문재인 정권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 아직도 그건 좀 놀랬어. 차라리 이사했다고 해라. 취업 비용 나 퇴소는 뭐냐. 퇴소 아니야? 박근혜 때 코로나 터져서 아 출소. 어. 출소 출소. 저 코로나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 묻힌 게 많은 거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해 먹었지 통제하고. 난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윙크이가 석시 오늘 이제 랄프랑 차 타고 가다가 어 차에다 이렇게 딱 해놓으신 분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어 그 사진 찍었어. 아이언맨 차. 어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빼드림.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 바이크도 진짜 조심해야 되지만 이걸 더 조심해야 돼. 어 싱싱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 저 단톡에 올라왔던 그 자료인데 어 얘네들은 바퀴도 짧고 서스 같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괜찮으세요? 어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완전 장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 헬멧은 꼭 써야 되는 것 같긴 해. 내가 봐도 존나 쪽팔릴 것 같은데. 맞아 도로에서 쪽 도로에서 넘어지면 존나 쪽팔리긴 하지. 깨진 놈들의 일이만 놓. 헬멧 써야 돼. 어 블랙박스 필수네. 비접촉 사고 아니냐? 오토바이는 비접촉으로 자동차한테 고소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앞에 차 피하려고 하다가 내가 자빠져 버리거나 그럼 당연히 앞에 차가 비접촉으로 가해자인 거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왜 물음표야? 고형 헬멧 쓰고 싱싱이 타는 그림 상상하니. 아 여러분 바염 지리네. 뭔 논리야? 아니 뭔 논리라니. 피하려다가 원래 차도 그래. 뭐 앞에 차가 좀 이상해. 차선 이상하게 타. 피하려고 하다 가드레일 박잖아. 그럼 그 차 도망가면 그 차 뺑소니야. 한문철 TV 안 봤어요 여러분들? 차도 그런데 오토바이도 안 그럴 그게 뭐가 있어? 응? 거의 그냥 도로 위에 철바퀴 취급하네. 아니 무슨 바이크가 철바퀴야 여러분들? 방구석 문철 나왔네. 완전 철바퀴 취급하네. 선택적 헌법 헌법 조무사 코트. 얘네 어까 지린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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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하면 나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네. 아 또 뵐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해봐라 지우 갔다 뻗어. 감사합니다.
날먹이 이슈. 하, 근데 유튜브 구독자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풀 영상 보면서 코트의 방송에 본연의 재미는 얘기하다가 다른 쪽을 삼천포로 세가지고 막 지 혼자서 막 아가리 터는 그런 재미인데 저걸 끝내 저걸 가지고 뭐라고 하네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읽어주기 컨텐츠 시작합니다. 남이 쓴 건 읽어주기 컨텐츠. 제가 자료 조사할까요 그러면은? 도색이 데려와 바로 죽여줄게.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제발 컨텐츠 시작할 때 민망하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할 말이 참 많네요. 오늘의 이슈. 원래 커뮤니티에 돌고 도는 똥은 가리질 않아 성향을. 사장 카페 접속. 오슈 좀 그만해라 제발. 응, 할 거야. 자 오늘의 빅복 시작하세요.